찌그러진 45명 가운데 지역 발생 개미열 해외 유입 28명,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76명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정밀 방역을 통해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한다며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 사흘째인 현재 확보한 선거인단 수를 분석하면 조 바이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선거를 붙이지 않는 한 자신이 이길 것이라며 투표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쉽게 이긴다면서 지지자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투표 부착에 대비한 개표 중단 소송이 지연될 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